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 일에는 전과 후, 그리고 앞과 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주변에 똥을 크게 심하게 쌌는데 똥으로 인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악취를 참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똥을 치우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 아주 삶에서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예사롭게 그렇게 무시되고 또 그렇게 예사롭게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뻔뻔하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곤 합니다. 엊그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대선 후보 모임에서 당에서 입장이 이미 정리되었으니까 그냥 부정선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투의 이야기를 내뱉어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아주 상시하게 취재한 오마이뉴스의 댓글만 보더라도 거의 150여 개 중에서 대부분이 하태경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미뤄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똥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어딘가에 똥이 있는 것이고 그 똥을 찾아서 깔끔하게 말끔하게 치워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절대로 조작해서 안 되는 일을 조작하는 일이 아주 만연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 여당도 아니고 야당의 삼선 의원의 입에서 초등학생도 알 만한 세상의 물리를 그냥 무시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의 이익이 되고 안 되고란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당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덮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당의 이익이 되고 안 되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고 또 누가 당선되고 안 되는 일과도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당의 이미지 실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후순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들면서 그의 전력이 586 정치인이고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물이 나는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라면 모든 수단과 도구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그들의 젊은 날부터 몸에 배인 방식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586 정치인들의 언행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도구나 수단이라는 것은 무조건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똥을 쌓고 똥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면 똥을 찾아서 똥을 치워야 되죠. 엊그제 이인재 전 의원이 기고한 글에서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양동이의 물에 미시한 양의 독극물이 혼입되었다고 하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독극물의 양이 우리 건강에 유효한지 아닌지를 토론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호히 양동이의 물을 비우고 그 범인을 색출할 것이다. 주권자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은 양동이의 물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배 만배나 더 신성하다. 그 투표함에 설명이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투표지가 섞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보통 세상을 살아온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재 전 의원의 비유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상식이자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똥냄새가 진동하고 물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소문을 넘어서 물정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똥냄새가 진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6월 28일 재검표 이후 상황은 똥냄새 더하기 똥이 어디에 있는가까지 다 밝혀진 거죠. 똥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하태경 류의 인간들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뭐하는 인간들인가? 세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라의 위를 위임받고 성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무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사인
권력을 만드는 과정인 선거에서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자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똥 치우는 일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똥냄새에 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펼치는 하태경 류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우글우글하다는 것이 아주 슬픈 사실입니다. 하태경이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가 의혹 차원에서 가열차게 그렇게 불타오를 때 그런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입장에서도 아주 용감하게 제기하고 있던 동료 의원이었던 민경욱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도리를 모르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국민의 힘이 추진해야 될 일을 일개 그런 개인 자격으로 전직 자격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추진한 일이 바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크게 손해가 갈 정도의 판단을 하였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민 의원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냥 잘라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인간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냐 이야기죠. 그런데 5월 27일 날 2020년입니다. 바로 하태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회화하였다.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민주당 의원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 라는 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태경의 뇌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괴담을 부르짖는 인간들이 바로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경우가 없고 양식이 없고 한마디로 막대먹은 인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지금 상황은 통합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 국민들은 민경욱을 통합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준이 될 정도로 잡음을 만들고 있다. 이런 유의 어쨌든 잘라라 이겁니다. 화태경은 이 방송을 보고 다음 질문에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배추잎 투표지가 어디에서 왔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하늘에서 왔다고 보는가? 아니면 사전투표장에서 왔다고 보는가? 아니면 인쇄소에서 왔다고 보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하태경은 답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장기 모양의 투표지, 자석투표지, 본드투표지, 옆구리가 터진 투표지, 이 투표지들이 모두 합법적인 투표지라고 보는가? 아니면 불법적인 투표지라고 보는가? 이 건에 대해서 하태경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과정에서 4만여 장의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사실이 합법이라 생각하는가 불법이라 생각하는가 왜 전국법원은 전산장비 증거보전을 다 미뤄왔다고 생각하는가 왜 대법원은 6개월에 끝냈어야 될 선거무효소송을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똥냄새가 천하에 진동하고 똥을 싼 물정을 다수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똥냄새는 없다고 간주하고 똥을 싸지 않은 것을 간주하고 앞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화태경류의 인간들은 비합리와 비이성과 비가치적 언행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가 삼선 의원인 것이 바로 국진당의 현실인 겁니다. 오만방자함은 결국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그 작업은 마지막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보면은 152건의 댓글 가운데 오마이뉴스의 대부분 주 계층들이 40대 50대고 상당히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나 그 매체조차도 하단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모니터를 하면서 하태경이 헛소리를
그냥 찌끄릴 때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질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